봉보르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로 제가 어렸을 때 사슴벌레를 많이 잡으러 왔었던 공원인데요. 자, 오늘 추억의 장소에서 바로 숭댕이를 잡으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걸 준비했냐면, 자, 우선은 냄새가 시큼한 막걸리, 사슴숭댕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스타킹을 사왔는데 이 스타킹은 여기 안에다가 이제 바나나랑 막걸리를 넣는 거예요. 와, 냄새 되게 좋다. 이거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고플 때 먹었거든요. 아, 그때 씁쓸한 맛 그건 안. 자, 여러분들 사슴풍뎅이를 잡을 때는 수액 채집이나 트랩 설치도 좋지만은 이제 허공에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잘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나나를 이렇게 까가지고 알맹이만 해서 스타킹에 넣습니다. 몇 개를 넣어줘요? 트랩을 오늘 4개를 설치할 건데, 자, 2, 4, 6, 8. 오, 딱 맞네요. 딱 해서 2개씩 넣을게요. 2개씩 이렇게 바나나를 넣고 으깬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막걸리나 식초나 뭐 이런 걸로 여기다가 묻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냄새가 시큼해지면서 이제 곤충들이나 사슴풍뎅이들이 많이 몰려들거든요. 자, 이렇게 으깬 다음에 이 막걸리를 여기다가 충분히 적셔주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조금씩 해서 많이 적셔주고요. 이거를 햇빛에 잘 드는 데 두셔도 되고 그늘진 데 두셔도 되고 자유예요. 이렇게 해놓고 찾아보고 올게요. 다른 데 가서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풍 찾다가 지금 안 보여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다가 지금 기랍잡이를 날라갔어. 자, 여러분들 지금 곤충 채집하러 다니고 있다가, 와, 이거 검정콩 꽃무지인가? 무슨 꽃무지였지? 이름 까먹었다. 와, 이런 꽃무지도 있고요. 와, 생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날이 좋으니까 또 잡았어? 그러니까, 와, 잘 잡는다. 와, 여러분들 지금 도망가고 계속 하다가 지금 결국엔 잡혔는데, 이거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꺼내다가 두 마리 더 도망갔거든요. 이게 세 번째 잡은 거예요. 근데 사슴풍뎅이 잡다가 이걸 잡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신기해가지고 지금 잡고 있어요. 한번 그냥 과감하게 한번 해볼까? 근데 물려도 뭐 그렇게 안 아프더라고. 와, 진짜 너무 잘 날아요, 여러분. 와, 이거는 꺼내서 보여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너무 팔쩍대니까 우선 잡았어요. 자, 사슴풍뎅이 잡으러 갑시다. 이야. 아, 대박 사건. 와, 이거 결혼 비행? 결혼 비행하려고 지금 여왕개미랑 숫개미랑, 와,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왔는데, 와, 군체가 진짜 크다. 산을 지금 한 15분, 10분 탔는데 이런 것도 보게 되네요. 이야. 야, 기랍잡이도 보고 풍뎅이도 보고. 이거 거위벌레 알이 여기 안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이거를 이게 돌돌 말려 있는 것도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곤충들이 이렇게 나뭇잎을 돌돌 말까요? 자, 이거 등산길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곳에 가서 풀어줍시다. 자, 잘 가라. 와, 이게 갈색 여치 이쁜 거 맞네. 무슨 여치지? 이게 무슨 메뚜기일까? 색깔이 되게 이뻐. 이거 애완용으로 해도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오, 여러분들 지금 태어나서 제가 처음 보는 메뚜기과 여치 같기도 하고 메뚜기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데요. 굉장히 약간 연가시 있는 그 약간 곱둥이 닮기도 했는데, 그래서 다리무늬랑 등갑이 굉장히 이뻐서 오, 인기가 애완용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 크, 신기한 거 많이 본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노린재 약충이에요. 너는 뭐니?
내려가. 으아, 내려가. 으아. 와, 여러분들 지금 거의 한 시간을 헤매고 있어요. 근데 사슴풍뎅이 시체 하나도 못 보고 있습니다. 하, 날이 이렇게 좋은데. 자, 사슴풍뎅이 잡을 때 이제 힌트가 있자면 제가 많이 잡았었거든요. 근데 우선은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좀 적게 불고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가 많은 곳에 많은데, 와, 오늘은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 진짜 힘드네요 오늘. 와, 아카시아는 엄청 많네. 자, 그래도 조금 더 한번 찾아볼게요. 사슴풍뎅이를 제가, 와, 와, 오, 시원하다. 오, 어, 시원해.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올챙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발 담글게요. 아마 제 발에서 먹을 게 있으면 알아서 달려들겠죠? 아하, 아, 시원하다. 지금 굉장히 더워요, 여러분. 와. 자, 여기서 좀만 쉬다가 트랩 설치하고 좀 더 찾아봐야겠어요. 크으. 뭐야, 이거 누가 밟았어요? 아. 와, 진짜 큰 건데 누가 실수로 밟은 것 같아요. 와. 와, 이 근처에다가 트랩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랩이 두 개가 남았거든요, 이 뒤에. 와, 이 귀한 것을 누가 이렇게. 그래도 개체가 지금 이제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오, 여기 안에 여러분들 여기 도롱뇽알 엄청 많은데 안에 보면 도롱뇽이 부화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우와, 여기 안에 도롱뇽 다 부화했어. 오, 이제 좀 있으면은 이게 이제 부화해서 나오겠네요. 이야, 안녕. 와, 새소리도 장난 아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 트랩을 설치를 했어요. 자, 이제 이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사슴풍뎅이가 날라올지 안 날라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건은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시체도 여기서 받고 했기 때문에 약간 기대를 걸지만 너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 반 걱정 반이네요. 자, 그래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멋쟁이 딱정벌레인데요. 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색깔이 다양한데 이상하게 지금 땅이 많이 죽어있네요. 여기 지금 무슨 살충제를 뿌린 것 같아요. 오늘 잡으러 왔던 사슴풍뎅이를 이렇게 시체로 보긴 했지만은 제가 좀 시기가 이르게 온 것 같기도 하고. 와, 여러분들 이게 진짜 다 여왕개미예요. 와, 하나 둘 셋 넷. 와, 짱 많다. 이야. 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광대노린재인데요 지금. 와, 여기다 약을 쳤나봐요. 지금 다 죽어있네요. 이럴수가. 참 이쁘죠. 오, 여러분들 이거 땅강아지인데, 오, 잡기 힘든 거거든요. 우와, 땅강아지 있어요. 오하, 야, 야. 오, 야야야, 점프한다. 오호, 오, 살아있는 거다. 야, 이거 좀 넣어줘. 도와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와, 살아있는 멋쟁이 딱정벌레. 와, 가져가서 사육해야겠다. 하하.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사슴풍뎅이를 채집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산에 와서 많은 생물들을 관찰하고 약간 자연을 한번 느껴본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아쉽지만 자, 사슴풍뎅이 채집은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